연수가 잘 빠집니다. 오늘은 만들어 스토리를 읽어줄게요. 읽어줄게요. 금송아지가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어요. 백성들은 이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가졌어요. 모세가 가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모세가 돌아오지 않았나 봐. 사람들이 걸었어요. 우리는 도와줄 보이는 신이 필요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을 중에 모아서 홍아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게 했어요. 어린이 부대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사람들이 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할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은 이제 나오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나올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슬픈 날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모세가 들어준 하느님 말씀을 기울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했어요. 또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 모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제 이 형편에는 음식마다도 지금 해서 성나비도 불평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무슨 일은 어제 될때 슬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도록 목숨을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더 좋은 음식을 원했어요. 그들은 더 좋은 곳을 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불쌍한 시절을 기억하자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는 원망
했어요. 하느님은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슬펐어요. 그래서 돌뱀을 보내줬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사에게 눌려 죽었어요.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기도 들어서 이 뱀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뱀들을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녹으로 큰 뱀을 만들어라. 백성들을 풀수 있도록 매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노뱀을 쳐다보고 하와 노뱀을 보고 사람들마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았어요. 정말 그 노뱀을 보고 사람들은 들마다 죽지 않았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백성들이 무너지고 잘못되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을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음악 그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원더풀 소프리드 이거 주는데 없애줘요. 죄송해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